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번 시장도 살펴보고요.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장은 오늘 조정 들어왔죠. 미국 시장은 연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틀째 조정 들어왔나요? 미국 시장은 뭐 지금 연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관세 인하로 인해서 다우존스, 나스닥, 그 다음에 S&P 지수, 반도체까지 모두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상당히 아쉽죠.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호재가 없다. 끝났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자, 이제 코스닥도 떨어졌고는 투자 집계는 어떻게 됐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이 20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내일은 장이 쉬고요. 외국인들이 팔면서 역시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면서 지수는 떨어뜨렸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장을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앉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자, 저건 뭐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그랬고 무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주 임상 실패로 인해서 문제됐던 게 누구죠? 헬릭 스미스보다는 누구죠? 예, 바로 신라젠이 여기 때 일단 폭락을 해버렸죠. 그죠. 임상 실패로 인해서. HLB는 조금 개선됐다고 그래서 HLB는 예, 반등을 좀 해왔어요. 지난번에. 이따 떨어졌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게 또 하나가 이제 터졌죠. 바로 누구냐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보존이죠. 비보존을 보겠습니다. 자, 신규상장이 나와서 잘 가다가 지금 오늘 하한가로 떨었으니까 또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을 또 아프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문제된 것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 젤인, 예, 이것이 임상 3상을 가고 있었는데 역시 이것이 임상 3A상을 가고 있었는데 예,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역시 주가가 급락해서 역시 갖고 있던 텔콘 RF 제약 역시 하한가로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역시 대폭락이 오고요. 에스텍 파마 이런 종목들이 대폭락을 하한가를 치면서 대폭락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임상을 가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예, 그게 누구냐면 메디프론이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임상 3A상을 실패했다. 그러는 바람에 비보존,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 그죠?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그죠? 루미 마이크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이제 문제가 된 또 이 메디프론도 역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임상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뭐 이게 비마약성인데 지금 에스텍 파마가 아니라 우리 비보존을 봐야 되겠죠. 비보존을 보면 예. 영업이익을 못 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 대주주의 지분은 어느 데서 됐을까? 자, 그래도 텔콘 RF제약이 대주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22%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텔콘 RF제약이 비보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 주주가 또 18.2%가 이두현 씨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FDA 임상 3상의 복부 성형술 실패. 자, 이게 이제 또 이 RF 제약 그래서 같이 그러면 지분이 좀 많은데요. 또 그다음에 재무 정보는 아직 그런 기술 수출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기업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임상만 보고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예, 기술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 업체명 그죠? 기술 이전 사업 지분 지배 관계 이제 어쨌든 임상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술 이전 수익은 지금 수출이 전혀 없었죠. 재활 판매로 인한 거 그죠? 역시 없었다는 거죠. 신약 개발 아직은 뭐 그래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었다. 야, 그렇죠. 우리는 늘 보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임상하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의 최소한 기술 이전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예, 최소한 예, 그 연구비를 갖다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슬기질 기업을 위주로 매수하라고 강조하는 편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분이라도 좀 많은 편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다 팔아먹었죠. 지분을.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분도 다 팔아먹고 그래서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비마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메디프론도 한번 같이 볼게요. 비마약성 이것도 연구하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지분도 상당히 적어요. 이게 지금 메디프론 BT 여기다 투자하기에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무기네 씨가 2.46%, 1.9%, 그래 봐야 지금 다 합쳐봐야 3%, 4%, 5%, 6%, 7% 정도 되려나요? 그죠? 대표이사가 지금 뭐 0.08%, 그럼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얼마냐? 2,900만 주예요. 그죠? 너무 지분이 부족하죠. 뭐 여러분들 또 역시 주가도 역시 지금 벌써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 너무 임상에 쫄리지 말고 최소한 기술 이전하는 기업 정도는 판단하면서 예, 이런 것을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뭐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서 그 수익이 좋아질 때까지 예, 보유할 여유가 생기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예, 너무 지분이 작고 뭔가가 종이장사로 팔아먹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매수하는데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도 이걸 들고 왔길래 제가 예,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4월 달에 오셨나요?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 이거 아유 전문가님 추천한 건데요. 아, 추천한 거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냥 아유 손절했습니다. 참 여기 가서 뭘 사가지고 대박 그죠? 대박 내겠다고. 자, 한번 그러면 차트 기법을 한번 이걸 떠나서 다 버려버리고요. 차트 기법을 한번 가보자고요. 최소한도 이 기업이 예, 폭락을 해오고 나서, 그죠? 폭락해오고 나서,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나갈 때, 제가 늘 강조했던 종목, 저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이 정배열에 먹고 들어가라. 최소한도 이게 정배열에 갔을 때, 최소한 여긴 살 자리죠. 그죠? 이평선이 내려오고, 추세선이 하락한 다음에 정배열을 만들었었죠. 그럼 이거 샀었으면, 최소한 여기까지 왔을 때, 아니면 여기서 역배열로 넘어가기 때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는 아니고요. 그죠? 여기서도 역배열을 내려가지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역배열로 내려가는데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듯이 그죠? 이게 뭐예요? 174%입니다. 여기 안 자르고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는다고 해도 174%예요. 자, 이러면 뭐예요? 주가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평선이 수렴을 했죠. 수렴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수렴하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나가잖아요. 20일선 기법을 따지려고 할 땐 20일선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해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면서 계속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 5일선, 20일선, 40일선, 60일선 위에서 놀잖아요. 다시 꺾어 내려갔죠. 그럼 이것만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충분한 차트 기법이 되고 수익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꺾고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꺾고 내려갔을 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60일선을 타러 내려가면서 주가가 어떤 일을 벌리고 있어요? 한 번도 60일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가요? 여기 종,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또 깨는데요. 그죠? 자, 그럼 보시오. 여기 또 깨잖아요. 주가가 60일 또 깨잖아요. 그럼 들어갈 필요 없죠. 이게 돌파 나갔다 그러면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고 또 나간다 그러면 이걸 사봐도 좋겠지만 여기서 이미 깰 때는 여기서 샀다 왔더라도 이걸 자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여기서의 수익을 충분히 먹고 여기까지만 먹어도 아유 여긴 위험한 자리네. 여기까지만 먹어도 100몇 프로를 먹을 수 있다. 이 차트 기법만 여러분이 해도 됩니다. 구태여 차트 기법을 따서 부실 종목,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을 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보시죠. MCNX 제가 지금 예, 모의 투자로다가 우리 X1에서 지금 1억씩 주고 모의 투자하는데 MCNX가 벌써 60%를 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정배를 만들고 10월 1일 날, 이날입니다. 10월 1일 날 정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배를 만들었잖아요. 저 유료원들은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상당히 지금 수익이 굉장합니다. 그죠? 이미 여기서 정배를 만들고 놀아갔다 눌러서 다시 눌림목 주고 또 나가고 박스 돌파하고 또 나가고 박스 돌파하고 또 나갔죠. 템플턴은 언제 샀냐면 10월 1일 날 샀습니다. 이날. 그죠? 그런데 지금 벌써 60%가 넘었죠. 자, 이거 아직도 정배율이잖아요. 이것만 여러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역배열을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를 맞는 거예요. 그죠? 정배열만 먹어라.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도 지금, 아, 템플턴이 지금, 예, 수익이 2,550만원 사가지고 지금 들어간 게 얼마예요? 지금 60%가 넘었어요, 오늘.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역배열을 매수해서 뭐 돈을 뭐 수익을 얼마 내고 뭐 내일 당장 3천 아니 요즘에 나중에 전문가들이 전부 다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래. 그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꾸준히 보유했을 때 3000% 가고 그런 건데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추천해서 사지요. 오늘도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해봅니다. 제가 자 그럼 샀어요. 돌파 나가서 떨어지면 이거 그죠? 여기서 만약에 자르게 되죠. 그럼 자르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떨어지면요 다시 사야 됩니다. 정배열 만들어 다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자른 사람은 여기 줄 때는 못 사요. 왜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님 손 안 나갑니다. 내가 산 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싼 산 가격 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라 그러면 못 삽니다. 아예 버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으면 들고 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수익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차트 기법을 모르면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려가서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번 그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한화 생명. 이게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나요? 역배열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역별 사지 말라. 도망가라. 자, 볼까요? 테스도 한번 볼까요? 테스도 어떻게 했어요? 역별에서 지금 오늘도 그죠? 예.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죠. 엄청나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 역별 만들고 있죠. 유료 방송에서 공부원을 한 건데요. 이거 무지하게 떨어졌죠. 자, 언제 정별 만들어요? 정별 여기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정배열이, 자, 역배열, 쌍바닥 잡았다고 살까요? 여기 이건 보입니까? 쌍바닥 잡았으니까 매수해야 되나요? 차트 기법을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네? 60일은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뭘 믿을 거예요? 60일을 믿어야죠. 그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자, 이제 정배열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야죠. 그죠? 갔네요.
그럼 어디 역배를 떨어졌네요. 잘 실현합니까? 예, 아직 저점 안 끼고 있죠. 저점 안 끼면 어떻게 또 들고 가야죠. 그죠? 저점 안 끼고, 어우, 정말 수익 커졌습니다, 전문가님. 커졌습니다. 이거예요. 떨어뜨리기만 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차트 기법, 또 아주 캐피탈도 이제 사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잘 보시죠, 여기서. 그죠? 상당히 좋죠. 자, 떨어졌습니다. 다시 안 샀습니다. 다시 또 샀습니다. 강에 나갔다 안 잘랐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배당받았습니다. 5% 이상 배당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자릅니다. 들고 있죠? 여러분, 자르지 마세요.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딱 그러면은, 아, 전문가님 팔았는데요. 참 미치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만 있죠. 무슨 뭐 부실 종목 가서 맨지고 그저 그게 벌써 57%에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여줬잖아. 57%에다가 배당 5%까지 하면 벌써 60몇%의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왜 잘라요? 수익 커야 돼요. 그래서 급등 나갈 때는 잘라야 돼서 우리 유리원이 한진카를 제가 이제 추천 나가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그죠? 매수 들어갔어요. 자, 정배열 만들고 영배열 만들고 나갔죠. 여기 나와서 전문가님 시스템 매매 설정 들어가요. 4,900에 내가 설정해놨습니다. 오늘 잘려버렸죠. 4,900에 설정 들어갔어요. 내일 분명히 장대 양봉 했으니까 들었다 놓을 겁니다. 그래 들었다 쫙 4,900에 설정했으니까 우리 아 전문가님 기가 막히게 잘랐습니다. 이런 걸 안 배우고 여러분이 자꾸만 차트에 대해서 그죠 정배열만 가도 괜찮은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자르라고 그랬던 겁니다. 자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시스템 매매로 차익 실현하세요. 이런 걸 배웠을 때 주식 투자가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템플턴의 차트 기법 이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테스트 모드 안 나갔나요? 테스트 또 나가지요. 매수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수. 자, 두 번째 매수. 그 다음에 또 내려왔으면 안 삽니다. 그죠? 올라탑니다. 세 번째 매수. 그죠? 박스 또 삽니다. 박스 또 매수. 또 나가겠죠. 자, 이렇게 매수할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 자, 60일선이 이렇게 때려올 때는 어떠한 선도 뭐 20일선 통과해서 쌍바닥이니까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천만에요. 이렇게 하는 기법은 여러분이 돈 엄청나게 잃어버립니다. 마음들이 다 알고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돈 벌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역시 좋은 종목들은 역시 젠백스같이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역시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죠? 안 떨어지죠.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죠? 또 누구 있어요? 떨어집니까? 또 누구 있죠? 예, 한올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든가요? 예, 큰 수익 보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수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야 되고 이틀 때 이제 반도체도 조정했는데요. 오늘 카메라 종목 엄청나게 나갔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틀림없이 사서 들고 가야 된다 그랬던 종목이 효성 ITX. 아유, 아직도 나가요. 오늘도 또 신고가예요. 시장은 막 떨어지고 아우성인데 신고가니 돈이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많이 내보겠다고요?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74%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팔았나요? 안 팔았죠? 예, 안 팔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법, 투자 방법 또 나가지요. 지금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덕산네오룩스도 아마 신고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서 또 신고가나 갔죠. 열어서 꾸준히 가고 있다. 아우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죠. 참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아, 또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또 사요? 예, 또 사. 또 사면 좋은 일 벌어지니까 또 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한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역배열을 얘기할 때 저만 오로지 정배열을 얘기합니다.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21선 기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60선 기법을 얘기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역배열을 사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저는 왜 정배열을 먹으라고 그럴까요? 자,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역배열이 떨어질 때 저희는 안 샀습니다. 그죠? 언제 샀어요? 정배열 나갈 때 매수 들어간 거예요. 6월 달에 집중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이 역배열이 떨어질 때 저는 한 번도 추천이 안 나가요. 그죠? 이때 갈 때 갑니다. 그죠? 1차 매도. 그죠? 1차 매도. 2차 마지막 매도. 그리고 이제 안 샀어요. 또 올라갔죠. 더 가겠죠. 제가 볼 때는 더 갈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장이 끝났다고요? 고점 가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템플턴이 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주나 거기에 납품하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 중에서 대장을 사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도부터 수익 많이 준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자, 오늘도 차트기법 2. 차트기법이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차트기법 2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차트기법 2를 했으니까 올바른 투자로 해서 수익 내는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자, 남들이 안 하는,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저는 거꾸로 갔으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그죠? 자, 또 하나, 우리 전문가님, 나 거꾸로 보기 좀 해주세요. 거꾸로 보기. 아, 그래요. 살짜리인지 떨어지, 팔짜리인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전문가님,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혀요? 왜요? 자, 좋은 종목을 살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할 때. 자, 이 기업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습니까?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요? 떨어지게 생겼죠. 근데 추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아, 이걸 믿어야지. 누굴 믿을 거예요? 얘는 뭐 추세가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추세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더 떨어지겠죠. 뒤집어 보니까 아, 올라가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강력 보유죠. 이것을 추세 매매라고 그러죠. 추세 추정 전략. 정배열에 먹어라. 역배열. 그럼 매수할 때 정배열을 샀으면 이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어떻게요? 그죠? 60일 깨더라도 이게 고평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강력히 보유해야 큰 수익. 이걸 뭐라 그런다? 김어건이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 그래야 수익이 커진다. 그것을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요. 내일은 쉬는 날인데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쉬고 모레 무료 방송에서 내일 무료 방송 준비하고 이래서 오늘 저녁 방송을 하기 때문에 8시 반이라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또 두 번째 차트 기법 2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차트 기법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좋은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아울러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된다? 광고가 나오면 최소한도 흘려보내지 스킵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행복투자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